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창 지역 멜론 농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군과 농협들은 판로 지원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무장면에 위치한 멜론 농장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멜론 가운데 상당수가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지열이 급상승해 뿌리가 상한 멜론입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폭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당도 그렇게 잘 오른 편도 아니고 멜론 농가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농가 입장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멜론을 많이 애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창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는 등 고창멜론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와 판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미네랄이 많고 미생물이 많은 우리 고창 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맛있고 영양에도 좋은 그런 멜론입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농사 지은 우리 멜론 농가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도 너플 고창 멜론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창 지역 농협들도 멜론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도 이내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한 38도, 40도가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는 기술 재배 교육을 한 2, 3회 정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어요. 고품질 멜론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고창 지역 멜론 농가들. 행정 지원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